대전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을 벌여 총 33곳을 선정했습니다.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3개 단지에는 공동체 활성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에 총 3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 시는 이달 중 선정된 3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각 자치구로 교부하고 구별 보조금 지원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